안녕하십니까. 하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적중 예상 문제풀이 강의고요. 두 달에 걸쳐서 우리가 적중 예상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문제집은 이렇게 되어 있죠. 페이지 수는 한몇 페이지 됐죠? 이게 한 359페이지 정도 되네요. 그렇게 두껍진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여기 나오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해하신다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고 자신에게 말씀드리고요. 다시 말하면은 뭐 이것저것 많이 보지 마시고 하나의 교재를 선택해서 반복해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문제집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법 총칙이죠. 우리 고 주택관리사 민법은 민법 총칙에서 60% 4, 6, 24, 24문제가 출제되고요. 따라서 민법 총칙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죠?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문제를 합격할 수가 없겠죠. 자,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민법의 서론에서 1번이죠. 민법 제1조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판례에 의한다. X죠. 자, 우리 민법 1조가 뭐라고 되냐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민법의 법원, 민법은 법률, 관습법, 조리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요.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 민법 제1조의 법률이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의미하므로 대통령이 발한 긴급 재정경제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X입니다. 이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 장관령, 다시 말하면 명령과 규칙도 포함하고요. 또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지방자치법규도 포함하고요. 또 국제법이나 국제관습법도 포함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법률로서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3번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하여 정한 대법원 규칙은 이것도 대법원이 만든 법률인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한 판결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는 없지만 대법원이 만든 법률인 대법원 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될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대법원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지 않는다. X죠. 명확히 구별하고 있고요. 5번. 관습법의 존재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단순한 어떤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던 오랜 관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관행에 대해서 법적 확신을 갖게 됐고요. 이런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뭐가 되냐면 관습법이 된다. 이게 판례에 대해요. 오랜 관행은 뭐냐면 사실인 관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을 명백히 뭐하고 있어요? 구별하고 있고요. 차이점 뭐냐면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라는 점이고 관습법은 법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관습법은 민법의 법원으로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으로서 적용이 되는 데 반해서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없고요. 법률행 해석의 기준으로 쓰이죠. 또 우리가 재판을 할때한 가지 전제는 뭐냐면 판사는 모든 법은 다 안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이루어지게 돼요. 따라서 관습법도 법이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판사가 관습법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관습법은 주장하거나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요. 따라서 5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판사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하기 때문에 사실인 관습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주장, 입증이 있어야 법원이 고려해 주게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민법상 법원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1번,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 규칙도 포함된다고 맞는 질문이죠. 2번,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 증명해야만 법원이를 적용할 수 있다, X다. 왜냐하면 관습법도 법이므로 주장 입증이 없더라도 원칙적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하게 되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있다. 자, 이거는 맞는 지점인데 이게 뭐죠? 물권법정주의죠. 자, 물권법정주의는 물권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물권법정주의고요. 여기서 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관습법이거든요.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 민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법률과 관습법으로 물권을 창설할 수 있다. 맞는 짐이 되는 거죠. 4번.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다. 맞죠? 왜요? 사실인 관습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5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자, 국제법이나 국제관습법 협약도 민사에 가는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제연합협약은 민법의 법원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입니다.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여유적, 보충적 성질을 가진다. 맞나요? 자, 민법 1조가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이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관습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관습법은 법률에 대해서 후순인 거죠. 열후적이다. 또 법률이 없는 경우엔 관습법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죠? 보충적이다. 이런 말이니까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맞는 질문이죠. 조약, 국제법, 국제관습법도 법률로서 민법의 법원이 되는 거죠. 3번,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리짐 의미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왜요? 관습법도 법이기 때문에요. 3번, 4번, 민법 제1조 소정의 법률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 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X죠. 자, 물권법정주의에서 이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민법 1조에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 법규도 포함하고요. 또 국제법이나 조약도 포함하기 때문에 4번은 X가 되는 거죠. 5번,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관습법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맞겠죠? 물론 이러한 관습법이 전체 법질서에 반한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4번 문제입니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맞네요. 오랜 관행에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뭐가 되죠? 관습법이 되니까요. 2번, 사실인 관습은 법률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률에게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X죠. 자,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2번 지문의 전반적 법, 전반부는 맞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면 사실인 관습은 뭐에 쓰느냐? 의사표시 해석의 기준으로서 쓰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X가 되고 2번이 답인 거죠. 3번,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종류의 관습의 법적 효력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왜요? 관습법이든 관습이든 우리의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4번,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권리가 아니다. 맞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관습법상 물권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 담보. 요세 가지 외에는 관습법상 물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온청권이라는 관습법상 물권은 없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질문이죠. 5번, 관습법의 전부는 법원이 알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의 직권의를 확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맞는 질문이죠. 5번 문제입니다.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민법의 법원이 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이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국제법도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민법의 법원이 될수 없다. X가 되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3으로 보는 반복적이네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반복적이니까 답만 볼게요. 5번 보시면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관습법을 재판의 재료로 삼을 수 없다. X. 관습법도 법이고 법은 판사가 안다는 전제에서 재판하기 때문에 주장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법원으로서 적용할 수가 있겠죠. 따라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7번, 다음 중 판례가 확인한 관습법이 아닌 것은? 자, 1번 분묘기지권, 2번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4번 동산의 양도담보는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사실혼 관계도 관습법상 혼인 관계로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은 관습법상 공시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명인 방법은 수목이나 농작물과 같은 지상물에 대해서 허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의 경우에는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미등기 건물의 경우는 명인 방법이 관습법에 의한 공시 방법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답은 3번. 미등기 건물에 관한 명인 방법이죠. 다시 말하면 명인 방법은 관습법상의 공시 제도이긴 하지만 수목이나 농작물 같은 지상물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자, 넘기셔서 8번입니다.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5번, 법원이 사실인 관습의 존재를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없다. 이건 X인 거죠. 다시 말하면 사실인 관습은 원칙적으로 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필요해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주장 입증이 필요하지만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없다란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9번입니다. 다음 중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는 것은? 1번,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고요. 우리 민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죠. 4번, 공공복리를 최고의 원리로 한다. 자,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공공복리를 최고의 원리, 이념으로 이해합니다. D급번, 구체적 타당성을 취한다. 이거는 앞이 뭐죠? 뒤바뀌어 있죠. 다시 말하면 구체적 타당성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앞과 뒤가 뒤바뀌어 있고요. 말장난이네요. 아닌 거죠. 1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그 누구를 해하지 못 아니한다. 아닙니다.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곳이더라도 그것이 지나치면 남용이고, 남용의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을번도 아니죠. 미음번, 경제 질서는 개인적 경제 활동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물론 리민법의 기본 원리겠죠. 따라서 기역, 니은, 미음 해가지고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D급번 왜 틀렸다고요?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개별적인 타당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디귿은
앞뒤가 뒤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 우리가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거죠. 답은 5번이네. 10번입니다. 자, 이제 이게 해석, 법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시험에 잘안 나옵니다. 나오니까 설명드리면. 자, 일단 유권에서 권한을 가지고 하는 해석이 뭐죠? 유권 해석이고, 권한 없이 하는 해석 우리가 무권 해석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과 저는 지금 뭘 해석하고 있냐면 민법을 해석과 공부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죠? 무권 해석이고, 일반적으로 이런 거 우리가 뭐죠? 학리 해석이 그에 해당하는 거죠. 학문적으로 하는 해석인 거죠. 그 다음 유권 해석은 다시 셋으로 나뉩니다. 입법부가 하는 것은 입법 해석, 사법부가 하는 것은 사법 해석, 행정부가 하는 것은 행정 해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행정부가 법을 해석을 해가지고 법을 근거해가지고 일정한 행정명령을 내렸다면 그런 행정명령은 뭐가 되는 거죠? 행정해석이 되는 거죠. 또 법원이 사법부가 법을 해석해가지고 일정한 판결을 내렸다면 사법부가 하는 일정한 판결은 뭐가 되는 거죠? 사법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입법해석은 뭡니까? 입법해석이 법을 해석하는 입법을 했다면, 법을 만들었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입법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번 보시면,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하는 민법 제98조죠. 그러면 법률 규정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민법을 뭐하고 있는 거죠? 해석하고 있는 거니까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입법 해석이 되는 거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미성년자가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행사할 수 없는 재산상의 행위에는 유가증권의 결여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민법의 해석 방법은 결국 뭐예요? 그 내용을, 그 범위를 유가증권까지 확장하고 있으니까 3번 확장이 해석이 되는 거죠. 자, 10번과 11번은 최근에 출제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어렵다 생각하신다고 해도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2번입니다. 민법은, 다음은 민법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민법은요, 속인주의를 취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우리 민법은 적용이 되거든요. 1번. 민법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맞는 질문이죠. 또, 속지주의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토 내라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민법을 적용한다. 이게 뭐죠? 속지주의인 거거든요. 5번. 우리 민법은 속지주의를 채택하여 우리 영토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도 적용함이 원칙이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두 가지를 뭐죠? 병행하고 있는 거죠. 1번, 5번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아마 법률 불소급 원칙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의 효과는 과거로 소급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 왜 이런 원칙이 쓰이게 되냐면,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요 시점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 법의 효과가 만약에 과거로 소급이 된다면 이 행위가 만약에 뭐가 될수 있어요? 처벌될 수 있는 행위로 뒤바뀐다면 부당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행위를 할 때는 처벌받는 것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그것이 처벌받는 행위로 뒤바뀐다면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때 미래에 만들어지는 것과 미래에 만들어질 법까지 고려해서 행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법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고요, 미래 향해서만 효과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민법은 아니에요. 우리 민법은
과거로 소급시키고 있습니다. 원칙이 예외는 있지만. 자, 왜 그러냐면 우리 민법은요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59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나라에 민법이 없었기 때문에 재수없게도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제잔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민법을 제정하면서 그 효과를 과거로 소급시키도록 하고 있는 거거든요. 2번, 민법에서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이게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물론 기존의 기득권은 침해할 수 없다라는 일종의 제한을 둠으로써 법적 완전성도 추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효과가 과거로 소급한다. 그래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민법에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3번. 자, 우리는 속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속인주의 두 가지를 다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미국에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어떤 법률행위를 하면 속인주의에 따르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민법이 적용돼야 되고요. 속죄주의에 따른다면 미국에서 한 것이니까 미국 민법이 적용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들 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을 우리가 국제사법이라고 합니다. 3번, 동일한 민사에 관하여 한국의 민법과 외국의 법이 충돌하는 경우에 이를 규율하는 것이 국제사법이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다음은 뭐죠? 4번입니다. 우리 민법은 외교 특권자, 치해법권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X인 거죠. 우리가 치해법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벌에 관한 문제인 거죠. 형벌, 범죄 이런 문제인 것이지 민사에 관해서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스페인 대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거주할 수 있는 집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당연히 우리 민법에 적용돼야 되지 치외법권자 스페인 대사라고 해서 우리 민법에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권리와 의무가 나오죠. 1번, 권리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겁니다. 1번, 근전적 가치가 없는 것은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X죠. 채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인 거죠. 따라서 채권의 객체는 금전이 아니라 일정한 행위예요. 따라서 금전적 가치가 없더라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모든 권리는 침해되면 당연히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X죠. 권리가 침해됐다라서 무조건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불법행위가 성립되게 될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 거죠. 고의나 과실이 있고 또 그 행위가 위법해야 되고 또 그러한 침해 행위로 손해가 발생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비로소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인격적 침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의 명예권, 예를 들어서 누가 저의 누드 사진을 몰래 촬영을 해 가지고요 전철역 앞에서 그것을 배포하려고 해요. 저의 인격적 권리가 침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배포가 끝난 다음에 뭐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해서 저의 법익보호가 충분한 것은 아니죠. 따라서 배포하기 전에 배포하지 말라, 배포 중지 가처분 신청 이런 걸 미리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인격적 침해에 대해서는 사전적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 행위의 방지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보통 우리가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오게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양도상속 모두가 불가능한 권리이고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은 타인이 대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권리이다. 이거는 뭐죠? X가 됩니다. 특히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는 것은 타인이 대위에서, 타인이 대리 또는 대위에서 행사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라고 하고요.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다시 읽어볼게요. 4번.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양도, 상속이 모두 불가능한 권리.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부양충고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은, 뭐냐면, 양도도 되고, 상속도 되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것을 말하거든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은 타인이 대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권리이다. 잘못된 얘기죠. 죄송합니다. 기속상 일신전속권에서 상속이 불가능한 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부양청구권과 같은 권리는 양도할 수는 없지만 때에 따라서 뭐가 될 수 있어요? 상속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거 우리가 귀속상의 일신전속권. 그래서 양도가 불가능한 거지 상속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둘 다 금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속이 가능한 경우도 기속상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입니다. 5번. 항변권에는 상대방의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영구적 항변권과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행사를 저지하는 수 있는 영기적 항변권이 있다. 이것도 X입니다. 왜냐하면 영구적 항변권이든 연기적 항변권이든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청구권 자체는 인정하긴 하지만 그 행사를 못하게 막는 거 부인하는 거죠. 따라서 차이는 뭐예요? 영구적으로 못하게 막는 것은 영구적 항변권. 일시적으로 못하게 막는 것은 뭐죠? 연기적 항변권. 따라서 둘 다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행사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2번입니다. 권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3번을 볼까요?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게 뭐죠? 연기적 항변권 또는 영구적으로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 이 우리가 영구적 항변권에 따라서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을 볼까요? 형성권은 권리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로서 이에는 상계권, 해제권, 채권자 지속권은 재판상 행사해야 된다. X입니다. 정답이 3번이 아니라 뭐죠? 2번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밑에 정답이 잘못됐네요. 다시 말하면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계권이나 해제권은 재판을 통하지 않고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계권, 해제권,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상 행사해야 된다. X고요. 자,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형성권은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방적 의사표시, 다시 말하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이라는 의사표시로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승낙받을 필요 없다는 건 키포인트고 이러한 형성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행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자 지속권이라는 형성권만은 재판을 통해서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2번입니다. 3번. 권리를 작용 또는 효력에 의해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을 찾네요. 1번. 상계권은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따라서 형성권이고요. 2번.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청구권도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형성권이 되고요. 3번. 물권의 청구권은 말 그대로 먼저 청구권입니다. 4번.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은 말 그대로 형성권이 아니라 뭐죠?
항변권인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이러한 계약의 해제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형성권이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청구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인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 때 편해요. 자, 첫째, 각종 매수 청구권. 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든, 모든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종 소멸 청구권. 유치권에 관한 소멸 청구권이든, 전세권의 소멸 청구권이든, 모든 소멸 청구권은 다 형성권이다. 요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좀 여유가 있다면 각종 증감 청구권. 이것도 뭐죠? 형성권이니까 좀 같이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아, 특히 각종 매수 청구권과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18페이지 4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